인생의 여생기가 생생 비타민 얼라이브. 비타민 미네랄의 보조 성분 식물 영양소가 한 알에 얼라이브. 건강 기능 식품. 값비싼 백화점표 이불 세트. 하지만 가격의 3분의 1은 판매장 수수료라는 불편한 진실. 온라인으로 사면 되잖아요. 이불하면 누비지요. 백화점급 이불을 거품 없이 누린다. 이불 구입의 간편한 진실. 이불하면 누비지요. 검색창에 누비지요. 오늘부터 장보기는 마니커. 마니커. 닭고기 살 생생하는 마니커. 마니커. 간편하게 톡톡. 스마트폰 톡톡. 장보기가 짱 편해요 마니커. 뭘 착한 가격 푸드 포털 마니커. 마니커. 닭고기도 장보기도 마니커. 좋은 푸드 포털 마니카몰.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 도르코 페이스. 페이스 7번가 피자, 7번가 피자, 10여가지 공물도로 만든 피자가 있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단계 좋은 숙성, 3단계 좋은 숙성 7번가 피자, 10여가지 공물을 첨가하여 건강까지 더했습니다. 아, 그래서 7번가 피자가 맛있군요. 건강까지 더했습니다. 아, 그래서 7번가 피자가 몸매가 맛있군요. 몸매가 예뻐지는 비키니도 군살 가려주는 몸매가 예뻐지는 비키니도 12치. 허니문 커플로까지 12치. 감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 프로. DLS 클리닉. 흐트러진 피부 다시 되돌릴 순 없을까? 내 피부에 꼭 맞는 맞춤 솔루션 어디 없을까?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의 리프팅. 변화의 시작은 DLS 클리닉으로부터. 리프팅의 명가 DLS 클리닉.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업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닝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서울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외출 차제. 나갈 땐 마스크. 그러나 어차피 나갈 데 없어. 안녕하세요. 11월 6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프라이머리 자이언티 개코 시스루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된 오늘의 서울시 대기 소식이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방역한 것처럼 자욱하고요. 네, 원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라는 게 눈으로 잘 안 보인다고도 하는데 지금은 뭐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가뜩이나 가을이 짧아서 아쉬운데, 예, 높고 푸르고 쾌청한 가을 하늘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진짜 이럴 때 뭐 놀러 가신 분들은 어떡하나요? 저도 어제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날 미세먼지가 제주도도 덮쳤더라고요. 예, 제주도도 뭐 방법이 없어요. 날아오면. 그래서 놀러 가신 분들은 참 힘드셨을 것 같고. 일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셨겠죠. 자, 아무튼 마스크 꼭 쓰시고요. 네, 나갈 일 없는 분들도 너무 안심하지는 마시고, 예, 목에 뭐 프로폴리스라도 좀 뿌리시고 목에 좋은 차 드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베텐러들이 미세먼지는 가장 적게 드시는 것 같아요. 집에 계시니까. 자, 오늘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가을가을한 모습으로 돌아온 추녀 남이추 윤태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윤태진 씨의 살아있는 생활 불편 연기를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생방송 고릴라 보는 라디오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해드리는 프리 선언도 있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도 다 열려 있으니까 예, 많이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 많이들 듣고 계시더라고요. 예, 참 감사합니다. 자,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송제 혜택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저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파워풀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건강한 다이어트 헬스앤뷰티에서 닭가슴살 패키지, 엔진코팅 전문기업 벨퍼포먼스에서 엔진코팅제,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맛 디디치킨, 난닝구닷컴, 셀로닉스,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피자 알볼로, 게임펍, 5588 대리운전, 성원 에드피아, 파리 바게트, 코베 베이비 페어, 프라닭 치킨, ABL 생명보험,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알바 천국과 함께합니다.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 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소스, 새콤아삭 수제 피클.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 피자샵으로 갑오개혁 1688-2827. 세 가지 맛, 디디치킨! 후라이드 양념간장! 세 가지 맛, 디디치킨! 디디치킨! 디디치킨 세 가지 맛 디디치킨.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없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서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우리 아이 잘 노는 아이인가요? 급 노는 아이도? 유산균 세티아이. 꿈 누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찔끔 누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셀티아이 유산균이면 잘 누는 아이. 핵심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유산균 셀티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치킨은 맛있어 울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후라이드도 양념도 하나도 자꾸 자꾸 생각나네. 피자 알볼로 강원도 속초점주인데요. 흥미도우 너무 힘들어요. 온도, 습도 3일 동안 진짜 애 키우듯이 봐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야 고소하고 쫄깃해요. 이게 진짜 흥미도우 맛 아니겠어요? 도와주십시오. 피자 알볼로. 여보세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저 청량무 분파였던 최강 뿌띠입니다. 미래 전설 2가 모바일로 나왔대요. 크, 옛날에 진짜 재밌었는데 문자로 쉽게 사전 예약할 수 있다고 하니 형님 오늘 꼭 하십시오. 샵 6633입니다. 미래 전설 2 리부트 샵 6633. 유료 문자 100원, 12세 이용가.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윤종근님, 성재형 실망입니다. 코가 정말 크신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실물 보니까 생각보단 작네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화면으로 보기에 눈이 작아서 코가 조금 더 커 보일나 뿐이지.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요즘 제 그림 그리는 분들이 코를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그려서 더 크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저도 오밀조밀하게 생겼습니다. 아, 5824님,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사려고 하는데 선수는 라모스로 할까요? 모드리치로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레전드도 좋긴 합니다만, 네. 또 과거 레전드 하는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레트로 유니폼, 네. 뭐 지단, 예. 네. 괜찮을 것 같고. 라모스가 좀 더 오래 뛰긴 했죠. 예. 네. 잘 생각해보죠. 보통 원클럽맨이나 그 클럽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선수들을 하는 게 나중에 좀 더 상징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라울. 어트리장의 디스테파노 추천하신 분 있고, 레트로 유니폼으로 슈틸리케 추천한 분도 있습니다. 강민서님, 요즘 이북 즐겨보는데요. 굉장히 힙하고 느낌 좋네요. 주로 판타지 소설을 봅니다만 무슨 책이든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최고의 책이죠. 억지로 권장도서를 굳이 찾아 읽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만화면 만화, 라노벨이면 라노벨, 판타지면 판타지, 뭐든 읽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버릇이 되고, 이북이라 그러니까, 예, 자꾸 다른 얘기 하신 분 있는데, 저도 이북으로 보는 거 좋아하고요. 이정훈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보고 왔어요. 퀸과 동시대를 살지 못해 아쉬웠네요. 배형은 퀸 세대 맞죠? 라고 하셨는데, 퀸 세대보단 조금 저도 아래죠. 보통 60년대생에서 70년대 초반생들이 이제 퀸을 좀 실제로 목격을 한 분들이고, 50년대생들도 꽤 뭐 본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퀸을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던 기억이 워낙 있어서 퀸 엄청 좋아하죠. 저도 나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데서 봐야 된다고 해서. 그리고 다음 주 더 퀴즈 쇼에서 퀸 노래 더 퀴즈 하니까 이 영화에 빠져 있는 분들이나 퀸 노래를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퀸 달고 신청해 주세요. 5779님, 1등 라디오 배텐, 올해는 공개 방송 계획 없나요? 있다면 지난해 못 간 한을 올해 꼭 풀고 싶습니다. 아, 또 굳이 어디서 새 나가서 1등 라디오라고 이렇게, 소식이 아직 뭐 나간 게 없을 텐데, 어떻게 하시지? 공개 방송은 잘 생각해 보겠고, 네. 체크는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는. 윤보라님, 남자들은 생일날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든 좋지 않겠습니까? 2428님, 솔로 5년차입니다. 이젠 여친한테 문자 보내는 것보다 베텐의 사연 보내는 게 더 좋게 느껴지네요. 수요일에 보내주세요. 비참 문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심심할 때 놀러가고 화가 났을 때 스트레스 풀러가고 슬플 때 슬픈 노래를 부르러 가고 여름엔 에어컨 빵빵하니까 가고 가을이면 센치한 노래 부르러 가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시간 때울 수 있으니까 또 가고 안 갈 이유가 없는 환상의 플레이스 노래방! 그런데 노래방에서 노래는 안 부르고 팔짱 끼고 앉아서 구경만 하는 배성재 같은 사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도 노래방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지 마세요. 1991년 4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노래방이 정착한 지 언 28년. 그동안 노래방에서 어떤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졌을지 오늘 노래방 불편 유발자들을 모조리 고발해보겠습니다. 대국민 불편 유발자 판독 프로젝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노래방에서 노래보다 춤에 더 공을 들인다는 노래방의 여신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아, 오늘 아주 가을가을한 분위기로 네. 오셨습니다. 네. 네. 따뜻하게 입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니트 원피스. 네. 네. 뭐 직접 따거나 만드신 건 아니고. 아니요. 샀어요. 그렇군요. 네. 뭐든지 소화를 또 잘하시는 것 같고. 뭐 한 주 동안 특별한 일, 자랑하고 싶은 일, 새로 들어가는 프로그램, 뭐 새로 들어간 드라마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좋은 일은? 곧 생기겠죠? 그렇군요. 네. 아,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평창동 사모님 룩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뭐든 그렇군요. 좋네요. 네. 뭔가 건물주의 느낌도 좀 나고요. 건물주. 아, 건물 갖고 싶네. 네. 네. 아, 제가 듣기로는 그 11월에 열리는 네. 어떤 그 부산의 게임 관련 아~ 이벤트에 참여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행사하러 가죠. 예. 뭐 갑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엄청 큰 거잖아요. 엄청 큰. 저도 섭외가 왔는데. 오! 저는 사실 또 게임에 참여를 한 적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런데 제가 일정상 또 신분상 가기가 좀 어려운 성격이라. 아. 그냥 정중히 거절하고. 아.
우와. 마음속으로 아, 요 정도면 내가 얼마를 기회비용을 아, 안 바르는구나 이런 게 계산은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갑니다. 부산입니다. 오늘 주제를 많이 기다리셨다고요? 아 그럼요. 네. 이제 좀 노래도 좀 많이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네 좋네요. 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네. 가장 최근에 간 노래방이 어디입니까? 나주베 갔을 때 저랑? 네. 주시은 아나운서랑 네, 네. 갔을 때가 갔을 최근이군요. 네, 최근에 아, 워낙 갔어요. 매일 가는 분 같아서 그건 먼 옛날 일이 아, 그것도 되게 오랜만에 갔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어쨌든 끌려가가지고 네. 두 분의 주춘주춘의 라이브 무대를 1시간 반 정도를 강제로 직관했는데 더 있을 수 있었는데 아니 눈치 없는 노래방 주인께서 서비스 계속 넣어주시는 계속 줬단 거예요. 계속 줬단 말이에요. 네. 제가 딱 끝나기 전에 이거 마지막 곡 가자 이거 계속했는데 끝까지 불러야 된다. 서비스다 이러면서 하고 네. 그렇고. 업계 포상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콘서트값 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네 그때. 그렇군요. 아무튼 노래방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노래방을 언제부터 좋아했냐고요? 네. 그냥 노래방을 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집에서 부르다가 마이크로 부르고 반주 나오면 춤추고 이러는 게 한 중학교 때? 그때부터? 그렇군요. 혼자 친구들이랑 갔을 때. 아무튼 노래방에서 좀 자려고 했는데 그때 노래방이 너무 좁아서 두 분의 무대에 딱 붙어 있어야 돼서 네. 제가 자리까지 잡고 누웠는데 아 근데 좀 넓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저희가 테이블도 좀 옆으로 치우고 했는데 네. 네. 근데 워낙 제 바로 눈앞에서 뛰어다니면서 노래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직관하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주춘주춘의 그 최악의 영상을 왜 최악이에요? 네.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저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걸 절대 풀지 못하게 할 저의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억제 영상이 있습니까? 네. 그건 뭐죠? 배디 노래한 거 있어요. 뭐라고요? 배성재 아나운서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영상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 그때 네. 분명히 촬영 금지라고 했을 텐데. 금지했지만 음원이 있습니다. 잘했죠. 아 저는 제 생각에는 두 분의 미래를 위해서 네. 제가 촬영한 뮤직비디오는 공개하는 게 두 분에게 네. 이롭다라는 네. 생각이고 네. 모두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배디의 노래도 한번 공개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산다고 하신 분 있고요. 그 음원 삽니다. 네 제가 들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딱 하나 부른다는 그 노래. 네. 자, 굉장히 불편해졌네요. 자, 오늘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노래방 불편 사연인데요. 노래방, 홍코노, 노래방 회식 모두 좋습니다. 즐겁게 노래 부르러 갔다가 겪은 아주 불편했던 경험들 어떤 게 있었는지 제보해 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불편 초공감 사연에는 커피 이용권 챙겨드립니다. 네, 아 분명히 그때 억지로 자꾸 그 한 곡만 막 반주까지 틀어놓고 마이크를 넘기길래 네. 분명히 촬영 금지고 두 분이 핸드폰을 집어넣는 것까지 봤는데 네. 아 그래서 녹음 버튼을 눌렀군요. 네. 야. 메인 작가 언니께서 네 계속 시켰어? 그 노랜데 시켰어? 녹음했어? 영상 찍었어? 계속 저한테 네 계속 보냈거든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네.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 음원 에라오의 팔자라고 처음 본 여자님이 하신 분이에요. 에라오. 네. 에라오 그. 에라오 조만간 제가 네. 부서 자체를 해체하는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정말 그 우리 회사에 필요 없는 부서 아니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무 필요 없는 부서가. 네, 맞아. 월급 도둑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인형 뽑기 영상 보셨죠? 예. 네, 진짜 최고였다. 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불편한 문자들부터 소개해드리죠. 네, 홍성수님. 노래방 점수가 적게 나오면 아 노래방 기계가 이상하네. 투덜대는 사람들 불편합니다. 노래방 점수는 그냥 재미죠. 괜히 민감하게 굴지 맙시다. 아직도 노래방 점수에 연연한 분 있나요? 점수를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점수에 연연한 건 보통 90년대 아닙니까? 와, 나 97점이야. 막 이러면서. 점수 확인할 시간 없이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야죠. 그렇군요. 네. 다음은요? 최연희님. 회식 자리에서 심취해서 소몰이하는 남자들 너무 불편합니다. 세상 모든 근심을 자기가 짊어진 듯 바이브, SG 워너비, 박효신, 임재범 등등 덕분에 갑분싸 된다고요. 소몰이는 제발 혼코노에서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 소리 근데 내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죠? 통을 다 열고 그걸 또 바이브레이션을 넣는 게 쉽진 않아요. 한 번만 내 마자라는 거. 군가 아닙니까 그거? 들어줘. 군가잖아요 그거 군가. 이렇게 하는 거. 네, 다음이요. 김태환님. 절 매정하게 차버린 전 여친 이름을 노래에 넣어서 부르는 친구들. 불편해요. 예를 들면 태진 결혼까지 생각했어. 같은 집 같은 방에서 우와. 또는 이 노래 제가 모르겠네요. 사랑했지만 이건가요? 네. 이런 자, 노래. 모르는 노래면 부르질 마세요. 이 노래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생방 중입니다 지금. 네, 노래는 노래, 네. 모르는 노래는 그냥 시작을 하지 마시고. 태진을 사랑했지만 이런 노래. 무슨 노래? 이제 네, 헤어지면 두고 말 보자. 자, 좀 제발 좀. 맞대요. 아무튼 그 가사에다가 굳이 사람 이름을 넣어서 그쵸. 이 자리에 없는 전 여친 이름을 넣는다거나 더 최악은 그거죠. 여기 지금 약간 썸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회사 부서 내에서 저 사람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거. 대진 내 네. 여자니까. 네. 그러면 보통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다들 이제 또 한잔하고 온 경우들이 많아서 네. 야, 자, 좀 받아줘. 뭐 이렇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네. 극혐. 저도 이름 넣어서 불러드렸잖아요. 베리 나이 어때서 사랑해 나이가 다음요. 3841님. 소찬이 티얼즈 원키로 부르겠다고 무리하는 친구들. 제 귀가 불편합니다. 진짜 잘 부르면 몰라요. 제 친구들은 그냥 생목입니다. 그냥 남자 노래 부르자 얘들아. 아, 이거 여자분들이 많이 도전하죠? 네, 남자 가창력은 임재범의 고해. 네. 여자 가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소찬이의 티얼즈를 가는데 아, 저희 아나운서 팀에도 딱 한 명만 이거를 부를 때 다들 공감해주고 잘 부르세요? 불러달라고. 김선재 아나운서는 아, 티얼즈 소화가 돼요. 아, 근데 네.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들어봤는데. 또, 아, 홍대 여신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티얼즈 같은 거는 사실 스트레스 풀려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네. 혼자, 혼 코너에서 푸시고. 다 같이 있을 때는. 네. 아, 분위기가 갑분싸되면 안 되니까. 네. 예. 선체스는 인정이라고 다들 하신 분 있어요. 네. 다음은요? 6955님. GOD 거짓말 부르면서 GOD 짱! 응원법 외치는데 좀 조용히 하라던 제 친구. 거짓말은 코러스 응원법까지 노래 일부인데 왜 모르는 거니? 잘 가, 가지 마, 행복해, 떠나지 마. 싫어! 싫어! 이거. 네. 네. 그건 전지현 씨만 했으면 좋겠고요. 네. 자, 다음은요? 0254님 트와이스의 빙의하는 친구들 불편해요. 본인이 사나가 된 것 마냥 친구들 만나느라 샤샤샤 하는데 참고로 전 남자입니다. 아 남자들끼리 가서 아 보통 이거를 여성분들이 그렇게까지 도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그 공격적인 안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가서 이거를 그 마치 이렇게 하면서 군가처럼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 그리고 야구장 가면 또 춤까지 마스터하시는 네 남성분들 막 춤추시잖아요. 네, 채팅창도 사나는 건들지 말자. 띠디디바. 네. 자. 1부 끝곡으로 윤수현 씨의 천태만상을 들으려고 하는데 요즘 노래방에서 아주 핫한 트로트라고 합니다. 짱이에요 이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한 줄 보여주세요.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것도 가지가지 이 귀천이 따로 있나. 아, 네. 네. 자. 야구, 축구, 농구 뭐 이렇게 중간에 랩이 나옵니다. 네. 최고의 노래입니다. 자, 노래방에 다음 예약을 해놨으니까 노래 나갈 때 립싱크 살짝 해주시고 네네네. 여러분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우희진입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야 사는 여자 최경신.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줘야 살 수 있는 여자 윤지영. SBS 아침 드라마 나도 엄마야. 여러분은 지금 저 우희진과 함께 107.7 SBS 파워 FM을 듣고 계십니다.
고고 고릴라. 에버비키니 뺄래 먹고 마마무처럼 건강한 다이어트 하자.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겨울만 되면 시베리아 같은 사무실 올겨울엔 원적외선 히터 엘리온과 함께하세요. 책상 아래 두면 건조함없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집니다. 365일 36.5도 히터 엘리온. 엘리온은 선조이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요도 있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맞이하고 초미세먼지는 차단하라. 초미세먼지 차단망 트리테크.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0.15mm 극세 섬유로 초미세먼지는 차단하고 바람과 햇살은 통과하고 독일에서 인증받은 초미세먼지 방충망 트리테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 노래방 불편 유발자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부 끝에 틀어드린 노래가 굉장히 핫한 노래였나 봐요. 그래서 윤태진 씨도 계속 그거 라인 맞춰서 부르고 그랬는데요. 네. 진짜 진짜 신나는 노래입니다. 그래요? 그거 엄청 크게 틀어놓고 막 운전하면은 정말 신나서 어깨가 들썩들썩. 네. 지금 채팅창이 계속 이상한 말 들어와요. 억제한다, 아나운사. 뜬뜬하다, 배정법사. 네, 이거 왜? 네. 다 차단해 주시고요.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사연을 송민철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2차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억지로 끌려갔지만 애써 분위기 맞추며 놀아볼까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온갖 귀여운 척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난 공주처럼 살고 싶어. 예쁘고 작은 바비 인형들처럼 화장하고 살 빠지면 난 미스 코리아 뿌잉뿌잉. 야, 귀여운 척 그만하고 이제 마이크 내려놔. 뭔 소리야. 다음 곡도 내 곡인데. 대신 다음 곡은 내가 파워풀한 곡 불러줄게. 이 시간이 가니 가니 지나가기 전에 내게 용기를 내어서 돌아와줘. 나의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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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기 전에 I wanna be your Miss Lee. 알았으니까 나도 이제 노래 좀 부르자. 마이크 주어. 잠깐만. 야, 나 진짜 지금 시동 걸었단 말이야. 진짜 딱 한 곡만. 진짜 딱 한 곡만 더 부를게. 잘 들어봐.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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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나를 사랑한다 해요. 이렇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나는 기다려요. 우후. 다음 곡은 내가 예약한 노래니까 이제 마이크 내놔. 야, 진짜 미안한데 어떡하냐. 다음 곡도 내 곡이다, 야. 내가 근데 이거 진짜 지금 딱 불러야 되는 곡이거든? 잘 들어봐. Turn around 반짝이는 저
또 함께 춤춰. 이 노래 있어. 야, 나 지금 너무 오랜만에 불렀더니 음정이 생각이 안 나네. 아, 이제 모르겠다. 타라. 이 명곡 알지? 명곡. 어? 갑, 분, 싸. 갑자기 무슨 노래야? 신나는 노래방 와서 아무도 모르는 노래는 왜 부르는 거야? 야, 이 노래 몰라? 썸머 할지 몰라? 이 명곡을? 아, 불편하네. 노래방 같이 가면 혼자만 연속으로 부르고 다른 사람 후렴구 끼어들고 우선 예약으로 새치기하며 마이크 절대 안 놓는 사람 너무 불편합니다. 이럴 거면 혼 코너를 가라고. 지금 본인 노래인 써머할츠 까먹은 거 맞습니까? 너무 오랜만에 불렀어. 써머할츠 다시 시작해주세요. 아니 윤태진 노래. 윤태진 가수 데뷔시킨 노래를 지금 까먹은 거예요? 더러운 반짝이는 저희 함께 춤춰 규칙 없는 바람을 따라. 자, 지금 하나도 안 맞거든요. 아, 모르겠다. 아, 이걸 작곡을 장유래 아나운서가 해서 선물해 준 건데. 맞아요. 장유래 목동으로 출발이라고 왔고요. 너무 오랜만에 불렀더니. 챔피언스 리그 주제곡인 줄 알았대요. 아유, 네, 진짜 아유, 그 느낌 있네. 네. 네. 장유래 부재준 전화 온 거 아니냐고. 아, 친구가 음치야? 물어보신 분 있고요. 불편을 가장한 더 테러 라이브. 아, 이게 무반주가. 다, 예, 다 들어본 적 있는 노래인데 왜 음이 다르냐고. 네. 뚠뚠 풍채 배정재님. 예, 이름, 닉네임 이상하네요. 차단. 자, 윤튼 씨만의 레퍼토리가, 그냥 최신 노래들이죠? 네. 그냥 막 예약해놓고 아무거나 부르는 스타일이고, 저는 트로트를 약간 애창곡으로 부르는 편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송은형 님이 노래방의 여신 윤태진 씨랑 노래방 매니아 김주 아나운서의 노래방 만남 추진 안 됩니까? 너무 궁금해요. 오, 소문은 진짜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전 좋습니다. 네, 언제든 열렸습니다. 노래방이라면 거절하지 않는다. 네, 연락주세요. 그렇군요. 주춘주춘도 혼자 보기 아깝다. 네. 저거 이거는 그 두 분을 위한 공개가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저도 혼자 듣긴 아까우니까, 네. 여러분께. 그건 삭제해 주시고요. 네. 에라오 연락 주세요. 네. 얼마면 삭제하겠네요? 네? 얼마면 돼요? 네. 자, 노래방 불편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소개해 주시죠. 2204님, 모든 노래가 1000번 때 이하인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이요. 불편. 아니 취향은 존중해 주셔야죠. 배송재 아나운서 애창곡도 1000번대 이하였던 것 같은데. 저는 1000번대 이하가 아니라 100번대입니다. 세 자릿수였던 게 기억나요. 181번이고요. 아 네. 유키즈 온 더 산드라 블럭님. 얼큰하게 취한 과장님이 노래방 소화기를 카메라처럼 어깨에 메고 열창하는 부장님 찍다가 소화기 터져서 난장판 되고 너무 불편했어요. 노래방 소화기 카메라맨으로 쓰는 분들이 아직도 있나요? 요건 비추천. 네, 그렇군요. 너무 위험합니다. 아, 소화기가 터진 거는 최악이네요. 그니까요. 그게 터진다니. 네, 오미주님. 노래방 1분 남았을 때는 솔직히 같이 간 사람들이 떼창할 수 있는 노래를 틀어야 하는데 지만 하는 노래를 틀어서 자기만 마지막을 즐기는 친구 너무 짜증나요. 마무리가 찝찝해요. 아, 제가 주춘주춘이 진짜 노래방에 잘 어울리는 듀오라고 느꼈던 게 두 네. 분이 마지막 1분이 딱 뜨는 순간 네. 똑같은 노래를 두 개를 얘기하더라고요. 두 개를 이거 불러야 돼요? 이거 불러야 돼요? 둘이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 뭐 불러래? 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그 은근 길거든요. 그래요. 네. 네. 안 끝난다고 베디가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안 끝나? 이거 원래 긴 노래야? 이러면서. 자, 멸공의 횃불이나 백인의 위인들 불러야 된다고 하십니다. 맞아. 그것도 가끔 부르면 재밌는데. 4절까지 있으니까. 다들 다만세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맞아요. 요즘 메들리도 있긴 한데. 그렇군요. 다음은요. 윤주희님, 우리 과장님이요. 노래도 못 부르면서 본인이 불러준다고 신청곡 내놓으래요. 과장님과 노래방을 간 거 자체가 지금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 네. 거기다가 또 뭔가 질척거리기까지 하지 마시고. 네. 다음은요. 1069님, 제가 자신 있는 고음 부분을 부르려는데, 아야, 여기 힘들어, 라면서 노래 끊는 친구, 불편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배려일 수도 있는데, 지르려고 막 했는데, 억제한 거잖아요. 그런가요? 취소 딱.
그럼 진짜. 제가 취소 누른 적 있나요? 두 분이 노래 부를 때? 아니요, 취소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괴롭게 그냥, 듣고 있었죠. 네, 빠르게 간주 점프하고 빠르게 노래가 끝나면 취소하고. 아니 무슨 노래방 그 리모컨 다루는 게 무슨 해커들이 키보드 다루는 것처럼. 아, 그 정도 아니었어요. 간주 점프, 간주 점프, 막 전주 점프. 시간 없어, 시간 네. 없어. 넘어, 넘어. 따다다다다닥 하면서 본인들에게 최적화를 바로 시키더라고요. 네. 대단했습니다. 안재관님. 박상철 무조건 부르는데 개사하면서 아부 떠는 사람이요. 부장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하면서요. 불편하네요 진짜. 다른 사람들은 그럼 또 이어서 불러야 되잖아요. 또 그쵸, 그쵸. 아부성 노래를 극혐. 그리고요. 육해전 더 산드라블럭님. 소방차 노래 부르며 마이크 던지다 놓쳐서 삐 하는 하울링 발생시키는 사람들 너무 불편. 소방차 노래 일단 굉장히 옛날 뿐이고 예, 그 노래를 소방차가 그 마이크를 이렇게 후리릭 하고 던지면서 하잖아요. 예. 유선 마이크는 안 되죠. 네. 무선으로만 가능하고. 주춘주춘도 노래방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더라고요. 검색까지 해가지고 그 와중에 아니죠. 뭔가 이미 2차까지 치른 뒤라 네. 꽤 좀 힘들 수도 있는데도 네. 거기서 갑자기 말똥말똥해져서 막 검색을 하면서 언니 이 노래방은 유선이에요. 안돼 안돼 무선이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무선? 아 마음에 드는 곳에 근데 사실 못 가긴 했는데. 네, 결국 네.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곳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4664님 남들 노래할 때 같이 안 놀고 귀에 이어폰 꽂고 흥얼거리면서 자기 노래 연습하는 친구 정말 불편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자기 만족하고 싶니? 아, 이건 노래 경연대회 나가나요? 이건 뭐죠? 박태환인가요? 보통 스타트하기 전에 그 헤드폰으로. 그니까요. 전 듣고 있는데. 딴짓한다는 건 줄 알았는데 본인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구나. 그렇군요. 2845님 점수 나올 때마다 꼭 언급합니다. 63점 나왔다고 63 빌딩, 54점 나왔다고 오사옵쇼, 82점 나왔다고 파리지행. 아 불편합니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써먹어보고 싶은데요. 파리지행 꼭 써먹어보고 싶은데? 네 오사옵쇼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이거 오사옵쇼 오사옵쇼. 네. 저는 회식을 가지 않고요. 53점이면 53불고기. 자 네. 다음요. 1402님 자꾸 노래방에선 뛰어야 한다며 점점점점 부르시는 회사 선배 불편합니다. 그 선배랑만 노래방 가면요 꼭 마라톤 뛴 기분이에요. 네. 너무 힘들다고요. 아 보통 그 말 달리자 하면서 그 어깨 동무를 강제로 하고 그쵸. 다 같이 점프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네. 예 그것도 있고 그 뭐죠? 점점. 네. 그 최근에 나왔던 크레용팝. 아, 네, 최근에 조금 되긴 했는데, 네. 네. 하는 분들 많죠. 이렇게 네. 엇박자로 뛰어야 됩니다. 맞아요. 점핑! 푸쩌핸점, 푸쩌핸점. 푸쩌핸점. 푸쩌핸점 나오면 이제 해드려야 돼요. 네. 아, 힘들어요. 전 주로 점 하는 스타일인데, 점프 하다가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들 다시 일으키는 그런 재미있 포기하지 마! 네. 넌 할 수 있어! 점! 네. 점! 일어나 일어나. 윤태진 씨가 확실히 무용과 출신이었다는 것을 노래방에서 실력으로 본 게 아니라 네. 체력으로 봤어요. 아, 계속 서가지고 뛰어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저분은 네. 근데 생각보다는 뛰진 못했는데. 네. 네. 자, 어쨌든 예전에 그 뭐 자기랑 노래방 가면 15분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지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럼요. 했는데 네, 네. 아, 본인이 안 지치더라고요. 지칠 수 없죠. 저는 보느라 지쳤고. 아, 크레용팝에 빠빠빠죠? 아, 네. 네. 최근 노래라고 제가 실수했는데. 아, 저 형 시간이 멈췄다고. 5년 전 노래라고 합니다. 네. 죄송해요. 저한테는 최근이에요. 네. 최신이고요. 강유천님, 사랑 노래 부르면서 서로 그윽하게 쳐다보던 동아리 씨씨. 참 불편했습니다. 아주 뮤비 찍는 줄 알았어. 그 약간 또 한잔 한 다음에 그 약간 풀린 눈으로 그 본인의 표정으로 어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 이건 불편해요.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극혐이고요. 네. 김정빈님 갑자기 노래방에서 중국어 노래 팝송 부르는 사람들 불편합니다. 따라할 수도 없고 호응하기도 애매하고 갑분싸 되기 십상이죠. 그렇죠. 일본어 노래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어 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일제 시대로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따라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그냥 뒤에서 허경영 씨 노래.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아 그리고 그 동요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네, 호호 아줌마. 그런 거 재밌죠. 저희 아나운스 팀 옛날 회식할 때 그
박지성 선수 와이프 김민재 선수 호호 아줌마 꼭 불렀습니다. 어, 매력 있어. 역시 역시 선배님이야. 매력 있다고요? 네. 이건 김민재 캐릭터를 알아야. 붕붕 자동차 붕붕 이런 예. 거 부르고. 아, 7, 8년생이면 엑스제팬 불러야 된다고 했는데. 어? 아 태국가 저도 한번 부른 적 있어요. 먼 옛날에. 아 팀장의 포청천은 괜찮지 않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엔들리스 네. 레인. 다음은요. 2135님 단둘이 코인 노래방 갔는데 현금 없다며 제 돈 1,000원씩 빼가던 친구 결국 저 혼자 6,000원 냈어요. 겨우 몇천 원 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불편했네요. 아. 그렇군요. 많이 부르시지 그러면. 코인 노래방에서는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코인 노래방은 혼자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네. 아, 네, 저는 이제 뭐 오락실이나 네. 뭐 이런 코너 이런 식으로 뭐 코인이 필요한 곳이면은 많이 드립니다 그냥 많이들 하라고. 네. 인형 뽑기 저도 돈 많이 쓰고요. 네. 네. 그리고요. 0257님 노래방에서 남은 시간 자꾸 중계하는 사람 불편합니다. 축구 중계도 아니고 이거 해주세요 매디가. 뭘 해줘요? 축구 중계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런 걸 중계해야 되지? 네,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네, 10분입니다. 세곡 가능하니까 신중하게 골라라 등등 괜히 조급해집니다. 네. 네. 시간에 대해서 압박하는 건 저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왜냐면 빨리 좀 가자. 10분 남았는데 버리고 가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결국 끌려 나왔죠, 저희. 아, 20분 서비스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남은 시간 때 고르는 그 매뉴얼도 다 있더라고요. 네. 대단했습니다, 진짜. 다음요. 네. 이상기님, 내가 부르려고 내 애창곡 예약했는데 한참 기다렸다가 전주가 나오는 순간 갑자기 어깨 동무를 하며 합창할 때 진짜 불편해요.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안 되는구나. 얘들도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다음요. 참겠습니다. 김영민님, 제 후배는 노래방만 가면 꼭 슬픈 발라드를 부르다가 울어요. 슬버릇과 노래방 버릇의 콜라보 환장합니다. 안 돼요, 어떡해. 예. 고치되는 분들 있고. 이런 분들 저랑 노래방 가면 네. 울다가도 눈물을 닦게. 네. 이럴 때가 울 때가 아니다.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꼭 이제 전화기 들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더 이상 그분의 폭주는 막을 수가 없죠. 보통 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면에 바짝 붙어서 남들이 우는 걸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조용히 화면에 서서 훌쩍거리면서 부르곤 하시죠.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이제 도치된 다음에 결국 이 누군가 생각났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결국 전화를 하러 나가는데 항상 이제 다음 날 크게 후회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윤태진은 노래방 치료사인가? 노래방 치료사. 네. 네. 키스의 여자이니까 부르면서 꼭 우는 사람. 아 진짜요? 아 잘 사니? 예. 좋니? 예.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내레이션 부분을 또 소화하는 분들이 있죠. 있죠 있죠. 예. 네. 다음은요. 3202님 가성 쓸 줄 모르면서 성급하게 조관우 형님 노래에 도전하는 친구들 제 귀가 불편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예. 이 거의 가왕급으로 추앙받는 분들의 노래 실력에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팔세토 창법이라고 그러나요? 어려워요. 네. 다음은요. 1152님, 노래방 1분 남아서 최대한 긴 노래 예약해야 하는 순간, 그죠? 갑자기 2분짜리 노래 예약하던 내 친구 지성아, 7분짜리는 부르지 못할 망정. 각성해라. 7분짜리가 뭐가 있나요? 지성이 각성하라. 예. 100명의 미인들. 아. 듣고 싶지 않아요. 아. 라젠카 세이브 어스. 다음은요. 김영애님. 남들이 모르는 노래들 혼자서 막 불러대는 사람들. 불편합니다. 남행열차, 아파트, 강남스타일 같은 국민가요 부르자고요. 그래요. 뭐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호응해드릴 수도 있고 즐겁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예. 다음은요. 김기한님. 혼자서 연속으로 대여섯 곡 부르는 친구. 불편합니다. 전 걔 콘서트 온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친구 군대 가서 편안하네요. 아니면 노래방을 잘 안 가기도 하지만 네. 어쩌다가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갔을 때 네. 혼자 계속 부른 사람이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냥 저는 누워서 자면 되잖아요. 많이 불러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다음은요. 이수정님 소파 위에서 뛰다가 소파가 꺼져서 소파 값
개그무를 물어주고 나온 적 있어요. 소파 위에서 탬버린 흔들다가 밀어볼 깨먹어서 변상해준 적도. 네, 너무 오바하면 안 되죠. 네, 바닥에서 뛰면 되죠. 뭐. 네. 자, 그리고요. 송민성님, 노래는 안 부르고 전화 통화한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불편합니다. 한두 번 정도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혼자 뭘 그리 바쁜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 너무 거슬려요. 전화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실제 전화가 아니라 불편해서 좀 나가서 저 이해해요. 왜냐면 이 제가 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 저는 그 데시벨이 너무 높은 곳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나가서 좀 바람도 쐬고 귀를 좀 쉬게 하다가 오는 그런 겁니다. 네. 0025님. 저 노래 부르고 있는데 자기들 재밌으려고 속도 음정 조절하는 친구들. 내 소중한 열창을 망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걸로 일부러 약간 골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재밌잖아요. 그것도 있고 네. 빨리 끝내기 바라는 마음에서 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속도 음정 조절. 네, 그리고요. 0227님 원더걸스 텔미 예약하고 전주에서 춤추려고 시동을 거는데 갑자기 간주 점프하던 친구 불편했어요. 흔들흔들 리듬 좀 타려니 타려고 했더니만 이 억제기야. 뿡뿡뿡 뿡뿡뿡 이거. 네. 근데 텔미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네, 점프하기가 좀 아쉽죠. 네, 스텝이 꼬여서 지금 많이 담아두셨나 봐요. 9584님 랩 못하면서 랩 욕심 내는 사람들 불편합니다. 마치 나플라가 된 듯 부르지만 가사 밀리고 박자 밀리고 멋도 없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 노래방은 다들... 근데 기본적으로 에코가 있어서 네. 랩이 그렇게 멋있게 들리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방에 에코를 네. 완전히 없애는 그 마이크 노래방 시설도 있거든요. 네. 제가 그때 가고 싶어 했던 그 노래방이 바로 그런 노래방이었는데 네. 무선에다가 에코 조절을 할 수 있고 랩도 이렇게 지금 음성처럼 부를 수 있는 아쉽게도 네, 너무 에코가 들어간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렇군요. 네. 참 전문가 같아요, 진짜. 너무 말이 이보다 많아요. 더 전문가 될 수가 없어요. 노래방만 나오면. 말이 맞나요? 태진 미디어. 네. 다음은요. 이윤형님, 혼코노 갔다가 모르는 여성분이 갑자기 들어온 적 있어요. 저를 보며 꺅! 비명을 지르셨는데, 제가 더 놀랐다고요. 억울합니다. 왜 비명을 지르셨지? 그러게요. 본인이 잘 알고 있겠죠? 본인. 비명 지를 비명을 많이 들으시지 않았겠어요? 네, 보통. 네. 홈코너 들어갈 때 제 친구가 만약에 홈코너를 하고 있다. 내가 들어간다. 점프를 하면서 들어가. 뛰어 들어갑니까? 점 잘한다. 점. 제 소개 좀 해주시고 방송에. 네. 네. 정승철님 본인은 안 부른다 그래놓고 하이라이트인 후렴구만 나오면 마이크 뺏어서 파트 뺏는 사람들. 하이라이트를 부르려고 빌드업을 한 건데 네. 하필 그 부분을 스틸 해가면. 예, 화가 나죠. 그렇죠. 네, 이해합니다. 네, 저와는 먼 세계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초공감 불편 사연 뽑아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10도의 오븐에서 건강하게 한 번. 깨끗한 기름에서 바삭하게 또 한 번. 오븐 구이와 후라이드의 완벽한 조화. 셰프가 만든 명품 오븐 후라이드. 프라닭 치킨. 치킨이 명품이 되는 순간 프라닭. 치킨도 요리다. 프라닭.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영어로 하면 A better life. 앞글자만 따면 ABL. 그러니까 보험은 아, ABL 생명.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보험은 ABL 생명. 기억하세요. 보험은 ABL 생명.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너 만나고 우리 가게에 되는 일이 많아. 너무 많아. 알바 너 덕분에 아주 천국이야. 우리 가게에 뼈를 묻어줘. 좋은 알바 찾는 사장님들 지금 바로 알바 천국으로. 알바 천국에서 벅덩이가 들어왔네. 사장님도 알바 천국.
봐봐. 파바통신 수능 소식. 떡하니 합격. 합격을 부탁해. 합격 자신감. 이건 그냥 응원이 아니라 파리바게뜨 수능 선물 세트. 찹쌀떡, 초콜릿, 허브티, 핫팩까지 가득. 해피의 패티까지. 빠르고 바르게 파바로코. 수능 선물도 파리바게뜨.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Power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자, 오늘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노래방 불편 유발자들 이야기해봤는데. 네. 자,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해 주시죠. 유퀴즈 온더 산드라 블럭님, 오미주님, 윤주희님, 2845님, 김영애님께 불편한 마음 좀 풀리라고 위로의 선물로 커피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845님이 그 54점이면 오사옵쇼. 오사옵쇼. 82점은 빠리지. 네. 괜찮은데. 어디서 좀 놀았군요. 이렇게. 저기 너무 따라하지 마세요. 무섭거든요. 잘하죠. 태진 미디어 기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주는 뭔가요? 다음 주는요. 직장에서의 불편 유발 사연을 모집합니다. 1편, 2편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소개할 텐데요. 1편은 개념 없는 신입 후배들 사연, 2편은 꼰대 상사들의 사연입니다. 예전에 나와는 너무 비교되고 말도 안 통하는 어린 후배들의 불편, 불만 사연들, 반대로 시대가 어느 때인데 건의만 따지고 있는 꼰대 상사 불편, 불만 사연들 모두 접수 받으니까요. 화요일 게시판에 댓글로 미리미리 제보해 주세요. 네, 저는 먼저 인사드리고 끝인사는 윤태진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끝곡 K-Will의 그땐 보내드리고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